감사합니다. 안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 아, 이거 뭐지? 무채네, 무채. 야, 이 무채가 진짜 맛있어. 야, 옛날 스타일로. 네, 어, 진짜 이거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네. 맞아요. 건강합시다. 아, 나 최 선생하고 내 사진 나왔나? 어. 이거 박싱글. 오, 잘났다. 이거 박싱글. 오, 잘났다. 이거지. 이거 뭐? 오, 한 그래도 잘났다. 저 아무 안 먹어봤어. 먹고 싶었어.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맛있으면 어떻게 손님이 맛있다고 그래 하셔야지.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맛있습니다. 어, 어서 오세요.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앉으면 될까요? 여기, 여기. 어, 어서 오세요. 벌써 외국에서도 오셨다. 우리 깐죽 도착 하루 만에. 예, 예, sit down, please. Welcome to my 포차. 예. Where are you from? 멕시코에서 왔어요. 멕시코에서 왔어요.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네. 깐죽 포차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 아, 제가 여기 근처 공연을 하고 왔어요. 배고파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시간 없었고 그냥 바로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멕시코 의상이 아니고 우리 그건 한복인데? 저는 경기미녀 전소자예요. 어? 한국에 경기미녀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와 이거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야. 그게 어떤 제목이 뭐였어요? 그거 아리랑이었어요. 아리랑. 아, 먼저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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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그래. 아리랑 그거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리랑이야? 네. 라이브 공연. 저희 깐죽 포차가 이 정도입니다. 예. 와. 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와, 아, 넘어간다 진짜 넘어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시고. 아유. 헬셰프 한번 아리랑 해봐. 자, 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전 우리나라 옛날 말 어려운 말이 다닙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대단하시다. 그러면 멕시코에서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슈퍼주니어 아시죠? 아, 슈퍼주니어. 네. 그 당시였구나. 예, 예, 슈퍼주니어. 그래서 영상을 보고 어 이거 뭐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슈퍼주니어 네. 그 검색하고 알았을 네.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010년이었어요. 2010년에 그럼 몇 살이었어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아, 그렇구나. 예전 드셨어요 이거? 도토리로 가고 마이 와이프 오징어 국물인데 무슨 술 좋아해요? 소주 최고. 소주 최고예요. 아, 소주야. 네, 맛있게 드시고. 아, 제가 한잔 떨어뜨릴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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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와우 짱. 멕시코 술이 맛있어요? 한국 술이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아, 술꾼이구나, 그냥. 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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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루드. 살루, 살루라고 해요? 살루. 보리로 가지고 살루. 살루, 살루. 살루. 보리로 말고 살루. 살루가 아니라 살루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냄새 너무 좋아가지고. 응. 오징어 먹어요, 멕시코에서도? 네. 어, 오징어 먹는구나. 진짜 네. 맛있다. 맛있죠? 아, 맛있어요? 네, 소면에 비벼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 맞아요. 자, 소면장! 소면에 비벼 먹고 싶다고. 아, 그럼 소면을 삶을까요? 잠시 가능해요? 아니, 소면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아니, 네. 우리는 전문집이 아니고. 네. 여러분은 소면 파는 대로 가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저희가 깐죽포차라서 깐죽거리는 거예요. 여기도 깐죽포차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살루. 살루. 진짜 맛있다. 맛있지? 오이도 맛있어요. 어, 오이가 맛있어. 이거 잘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어.
제 스타일이요. 아, 이거 대박나겠어, 대박. 네? 대박나겠어. 아유, 벌써 멕시코에서도 왔으니 뭐. 그러니까. 자, 왔지? 사장님. 평창 올림픽을 여기서 해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와! Where are you from? 폴란드. 폴란드. 예. 아, 여기 또 한국 분이 계시네. 남편이에요? 네. 아, 결혼하셨구나. 아, 그러게요. 장모님. 아, 장모님. 어, 장모님이에요? 와, 어떻게 폴란드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되셨어요? 독일에서 여행 가이드 됐어요. 아,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이야, 진짜 인연 운명이라는 건 진짜 대단해. 국경을 초월해서. 그럼 오늘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배용준 팬이신가고. 장모님이? 네. 배용준 씨 팬이셔서? 네. 여기 드라마 촬영지가 여기 케이블. 아, 나는 또 내가 배용준으로 착각하고 오셨다는 줄 알고. 나는 절대 배용준은 아니라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오해. 오징어 그거하고 비벼 드세요. 뭐 좀 조금만 풀자. 어떤 거로 풀리네. 숟가락 있어. 어, 밥이 있네. 밥을. 좀 아, 이쪽 지방하고 조금 틀리게 저 오징어를 볶았는데. 장준아. 예, 예. 이거 좀 더 갖다 줘, 이거. 근데 선생님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너무 같은 가게를 운영하는 쪽팔리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요게 입맛에 맞으신 전화. 아, 요게 또 좋아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슈퍼주니어 노래 한대. 슈퍼주니어에서 누구 좋아하세요? 다 김희철 씨 거 막. 아, 김희철 씨. 네. 만나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 사인도 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사인 못 받았어요. 그래요? 지금 제가 팬이라고 해서 김희철 씨한테 지금 통화를 하고 왔는데 연결을 할 수 있냐고 했는데 촬영을 다시 들어가서 그거는 좀 힘들고. 올라 난시. 아, 이렇게 저를 좋아해주고 한국을 사랑해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준이 형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그래요. 미레이나 까찬도 이찬도.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손님이. 어서 오세요. 소문 듣고 오셨대요. 오늘 가오픈이라서. 어디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서울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수유리에서. 어, 수유리에서. 와, 소매 지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연아 씨, 노래 한 곡 불러줘. 아니, 마징가제트. 지윤 씨, 요술공주 세리 하나 불러줘요.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 이거 치킨 광고 아니에요? 치킨 광고 아니에요? 이거 치킨 광고잖아요. 아, 내일 우리가 치킨 팔까? 이거 치킨 광고잖아. 내일 치킨.
치킨 정말 맛있는 치킨 맛있는 치킨 옛날에 제가 치킨 CF 광고 했던 아주 유명한 그 보고 자랐잖아요. 예, 그럼요. 두 분 사이는 어떤 사이세요? 연인. 죄송하지만 연세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연인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사귀는 중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귀는 중이지. 아 너무 아름다우시다. 앞으로 예쁜 사랑 하시라고 하트 이렇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렇게 깐다고 배우긴 했는데 우와 맛있어 아들 아들 살이 그럼 보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메뉴를 주방장님, 네. 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네, 또 오세요. 우리 저 인기 후배님, 네, 들어가요. 네. 좋은 여행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방장님, 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네, 또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포천에서 공연을 하게 됐고 너무 배고파서 간주포차에 가게 됐고요. 너무 출근 시간 보냈고 음식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기회되면은 다른 메뉴도 먹고 싶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더 기타 이게 시작했어. 네, 내일 또 오세요. 행복하세요. Everybody's trying to scare me and say that I'm done. 일단 박수를 시작으로 오늘 하고 가오픈이지만 문제점이 많았어요. 제가 주방에서 자, 그럼 문제점을 다 한마디씩 하자고. 가오픈 가오픈 신경만 썼지 메뉴에 대해서 딱딱딱딱 이게 체계화되지가 않았어. 네네네. 주방 기구. 나. 그치? 저 쓰는 게 없어. 이게 뭐 국자가 큰 게 없어가지고 오메 오늘 첫날이라 확실히 국자 사야겠다. 국자도 사고 불 세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아 불이 너무 약하다 이게. 그죠? 불이 약해, 불이 약해. 준비를 더 많이 해놨어야 돼. 그리고 이게 불판이 너무 약해. 뭐 끓이거나 전 부치기가 너무 힘들었어. 맞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희가 너무 장만 보고 식기들을 조금 안 챙긴 것 같아요. 초고추장은 어디다가 돌려야 되지? 여기? 이거 너무 넓지 않아요? 홍합을 주신 분들이 그 홍합 껍데기를 어디다 놓냐고 하는데 그 그릇도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도 따로 여기다가 홍합 껍데기 버려주세요. 여기다가 홍합 껍데기 여기 하고 있어요. 아.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더 구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 물이 안 나오는 게 그렇지. 물이 없어. 아 이게 물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서 지금. 나는 이제 매운 거를 개인적으로 잘 안 먹는 편이라 오늘 청양고추를 준비 안 했는데. 마늘이랑 고추 더 들어가면 좀 더 얼큰한. 얘가 좀 심심해 생채. 아 얘가 좀 심심해. 여기에 청양 몇 개만 통통 넣으면 더 약간. 아 청양고추. 몇 개 주죠. 단계, 그걸 단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다들 수고했고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은 한우 엄마가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 개선을 할게. 아이고 철들었네. 내일은 하자 없이 순위를 기분 좋게 맞이하자. 우리 깐죽포차 대박! 조심! 대박! 김치! 우와! 네. 그래서 고생하게 된 거야. 아침부터 죄송해요. 진짜 화나. 이번에서 욕심이 나. 욕심이 안 돼요? 아니 저예요. 아 저기다. 아 여기서 뭐 하시냐? 길긴 길구나. 60분 넘게 이렇게 하니까 음악이 진짜 이게 스피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줄일 때는 좀 줄여서 지금 시작 잘 보는 거야.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뭐 잘랐던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애가 계속 얘기하는데 깐족깐족 깐족깐족 이러면 깐족 붙여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